일본 수산청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수구 인근에서 전날 잡은 물고기를 조사한 결과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삼중수소 농도가 전용 장비로 검출할 수 있는 하한치인 1kg당 800크렐가량을 밑돌면 검출되지 않으므로 발표됩니다. 수산청은 어제 오전 6시쯤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약 5km 떨어진 지점에서 광어와 성대 각 한 마리를 잡아 삼중수소 농도를 분석했습니다. 수산청은 한 달간 원전 주변에서 물고기를 잡아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일본어와 영어로 발표할 방침입니다. 네,